임창정 콘서트의 또 다른 묘미. 자, 강릉에는 어떤 숨은 인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. 자신 있어요? 자신 있어? 뭐 빨간 모자. 자, 어떤 노래? 내가 저지른 사람. 맨 마지막에 제일 높은 데 있지. 노래 잘하고 끼 많은 가수인 만큼 팬들의 노래 실력과 끼도 수준급인데요. 누구나 한 번은 겪었을 사랑과 이별, 그 절절한 추억을 함께 나누는 임창정표 발라드. 이를 두고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닌 노래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고 표현했다는데요. 그 울림이 관객들에게도 전해지는 거겠죠. 30년 동안 이제 제가 연예계 생활하고 26년 동안 앨범을 내고 진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무슨 추억이 무슨 사연이 이렇게 있길래 그 멜로디에 그 가사에 무슨 사연들이 있길래 저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볼 수 있는지 참 하늘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 배우를 꿈꾸던 여드름 소년 시절부터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은 도전이었고 노력이었습니다. 배우가 되기 위해 수백 번의 오디션을 보고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종일 건반을 두드려 작곡을 하기까지 늘 새로운 도전을 해온 그는 아직도 이루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. 학창시절을 보내면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들을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고 연기자가 되기 전에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가족들, 아이들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되는 거고 저를 가장 열심히 살게끔 만드는 원동력, 힘은 바로 제 인생인 것 같아요.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기대돼요. 저쪽은 제가 다 알잖아요. 뭐 하고 살았는지. 여기 너무 기대가 돼요.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행복해요.